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메리츠 위크 MW라고 하죠. 예, 오늘 마지막 날. 네. 저희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메리츠 위크를 또 기획하신, 네, 우리 김프로님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이제 업종도 제가 우리 저 이경수 센터장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들어가야 될 업종 중에 이분은 꼭 좀 넣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해서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주민우 수석 연구원께서 나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또 3프로 TV와도 함께, 네, 겨울학기 또 스타 플레이어였죠. 아, 멋있었죠. 자, 일단 오늘 이제 2차 전지를 다뤄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네. 2차 전지의 뭐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되나요? 근데 뭐 Q&A 위주로 좀 자료를 해오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됐으니까 일반적인 쭉, 네, 얘기보다도, 네, 이슈 위주로 좀 해보자고. 네. 내재화 해가지고 이거 현대기아차도 하고 GM도 하고, 에? 폭스바겐도, 네, 하면 LG 이런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받는 질문 딱 그렇죠. 5개만 제가 압축해서 5개 이제 오문오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성차 업체의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 영향이에요. 그런데 네. 이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공급받는 방식이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체 생산, 말 그대로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합작 투자, JV라고도 하죠.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랑 배터리 업체가 같이 돈을 투자해서 전용 공장을 만들고 이 전용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는 다 이 자동차 업체로 투자한 자동차 업체로 100% 그렇죠. 공급이 되는 건데 네. 사실상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내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체 생산만 내재화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냥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한 공급.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계약서 쓰고 그냥 공급 계약 방식으로 이제 공급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배터리 가격이 완성차 업체가 원하는 속도로 빠져주지 않고 심지어 배터리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죠. 그래서 네. 테슬라도 계속 이 배터리 공급 때문에 캐파 속도가 지연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재화의 니즈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JV. 그 합작 투자 JV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준비된 자료 1페이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지금 뭐 주요 자동차 업체별로의 그 전략인데 공급 전략인데 유독 테슬라만 이 세 가지 전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그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나소닉과의 JV를 통해서 2016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공급 계약에 기반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자체도 하고 네. 합작도 하고 파트너십도 있다. 네,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다 구사하고 있는 회사고 네. 가운데에 있는 그 JV를 맺은 업체들을 보면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스웨덴의 노스볼트, 그다음에 중국의 궈샨이라고 하는 이 후발 업체들과 JV를 이미 맺은 상태고 네. 그래서 이들로부터 2024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국 기업인 파나소닉과의 JV를 가지고 있고 GM 같은 경우가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JV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유력한 JV의 후보로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언론상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파트너십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네. 이제 이들처럼 이 JV 단계로 이제 넘어오기 위해서 많은 검토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이 내재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협적이지만 공포스럽죠. 그렇죠. 공포 그 자체죠. 네. 하지만 전 이 내재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과의 JV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기준 전 세계 캐파가 100기가와트 시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한 전기 자동차 한 15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GM이랑 미국에서 JV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한 것만 약 한 7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체 캐파의 약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단일 고객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건 엄청나게 큰 물량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내재화가 국내 업체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 JV의 선택을 받는다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 업체들에게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선택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이 JV의 파트너를 선정을 하려고 이제 여러 업체들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이왕이면 배터리를 잘 만들고 있고 검증받은 업체를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선두 업체. 네. 선두 업체라고 하면 이제 한 5개 정도를 꼽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CATL과 파나소닉까지를 이제 우리가 선두 업체로 보고 있고 네. 이들의 작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마켓시어가 7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꾸 후발 업체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의 사프트라는 배터리 회사도 있고 폭스바겐이 손을 잡은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BYD라는 회사도 이제 자체 공급 외에도 외판을 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발 주자 업체로 계속 이제 컨택이 아마 될 텐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선발 업체의 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기술력이 이제 국내 업체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네. 적어도 저는 24에서 5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설령 기술을 따라잡았다라고 한들 네. 그 순간부터 또 이슈가 될 만한 건 이제 원가 경쟁력입니다. 어허. 국내 업체와 후발 업체 간의 이 캐파의 갭이 이미 벌어져 있고 당연히 갈수록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규모의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연히 원가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낮을 거예요. 기술이 똑같다라고 해도.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업체를 완전히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JV가 되면 이제 되게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네. JV가 좋은 게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합작해서 뭐 하나 회사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 공급하고 네. 그럼 이제 그 자동차 회사는 어쨌든 내가 돈 내서 만든 회사니까 뭐 나한테 비싸게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게 만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만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의 뭐 마진 없이 드려야 될 테고. 네. 그러면 좋다는 게 안정적으로 일단 많이 공급되니까 그냥 회사가 커서 이 회사에 지분이 많은 배터리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어쨌든 납품이 되긴 되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좋다는 겁니까? 일단 남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네. 업체 입장에서는 JV가 좋은 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그건 뭐 자동차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동률을 어느 정도 이제 담보해주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공급 방식 계약서 쓰고 받는 방식보다는 JV라면 아무래도 좀 싸게 받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업체는 당연히 유리한 네. 거고. 거꾸로 배터리 업체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네. 아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25년 이후에 이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동률을 우리가 담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네. 적어도 GM하고 우리가 조인트 벤처를 한 LG 입장에서는 네.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인 GM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판로가 확정된다는 게 있죠.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영향이 우리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셀 업체들 네. 이 업체들에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1페이지 오른쪽 차트에 있는 그 아직 공급 계약 방식에 머물러 있는 업체들이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JV의 파트너로서 여러 업체들을 지금 물망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예. 뭐 그들의 손을 국내 업체들이 다 잡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속속들이 이제 그런 한두 건 정도는 이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셀이냐 예. 소재냐.
투자의 관점에서 이거 그렇죠.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셀이 좋냐 소재가 좋냐. 네. 특히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제 뭐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당연한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뭐 소재가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가가 좀 기본적으로 디커플링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네.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80%고 많게는 100%까지 차지하는 예.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게 다른 업체들로 고객이 다변화가 된다라고 쳐도 저는 최소 60% 이상은 유지될 거라고 봐요. 국내 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 업체가 배터리를 못 팔면 소재도 사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올라갈 때는 소재가 좀 더 올라가고 빠질 때는 소재가 좀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가의 방향이 반대로 가는 이 디커플링 현상은 저는 없을 거다. 비슷하네요 근데. 맞습니다. 셀 업체 왼쪽 오른쪽 차트를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동아기업 이런 회사 차트나 LG화학, 삼성SDI 차트나 추세가 비슷하군요. 네.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쭤보시는 게 그래서 2차전지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 3사. 예. 사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 제가 고민한 그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보면 네. 그 2차전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네. 뭐 실적도 있을 거고 매달 나오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있을 거고 예. 뭐 신규 수주 아니면 뭐 매크로 따라 있는 금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주가를 쭉 보면 그때그때 그때 또 그리고 그 구간 구간마다 결정적인 변수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2월 중 하순경부터 한 3월 초까지는 네? 사실 금리가 거의 제일 파워풀한 변수였고 폭스바겐 파워데이 전후로 해서는 이제 신규 수주가 가장 파워풀한 변수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앞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신규 수주를 주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신규 수주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었기 때문에 경한다를 중국 노스볼트 뭐 이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셀 업체들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반등했었던 것도 결국에 신규 수주에서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신규 수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소식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오하이오주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신규 수주를 받아내면서 이제 그쪽도 좀 영향이 있었고 SK이노베이션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포드 쪽으로부터 이제 신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됐었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BMW로부터 신규 원통형 전지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녹아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 내재화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신규 수주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더 이런 신규 수주 소식들이 더 들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예. 또 그것보단 좀 낮지만 마이너하게 전 정책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조금 손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 20만 대 팔 때까지만 7,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20만 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매 6개월마다 반토막이 납니다. 보조금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더 주는 게 아니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역차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GM 같은 경우가 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 허들을 20만 대로 두지 말고 네. 60만 대로 두자. 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랑 같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네.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미국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네. 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거는 셀 업체한테는 좋은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도입 영향을 네, 또 많이 네, 여쭤보세요. 전고체. 특히나 이게 얼마 전에 상장한 SK 아이테크놀로지랑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여쭤보시고 네. 계신데 지금 사실 제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주구장창 말씀드리기 시간이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네.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을 빠른 업체는 25년, 늦은 업체는 27년. 그래서 어쨌든 25에서 27년 요 사이를 지금 그 상용화 타기 시점으로 지금 잡고 네. 가고 있는데
이 상용화를 하려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술도 이야기하려면 이제 너무 길지만 그냥 딱 하나만 제가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전고체가 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허들이 뭐냐면 어항을 한 번만 머릿속에 떠올려봐 주세요. 어항이요? 네, 물고기 네. 키우는 그 어항. 그 어항이 있으면 보통 어항 밑에 이제 자갈들이 좀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우리가 이제 물을 채우게 되죠. 근데 이 물을 제가 이제 제가 바가지로 이제 이렇게 붓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에서 각각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자갈이 양극인 거고, 네? 이 물이 전액인 거고, 이 바가지가 음극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게 되면 네. 이 물이 뿌리자마자 바로 자갈 밑으로 빠르게 스며들 겁니다. 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메커니즘인 거고요. 네. 반면에 전고체는 뭐가 다른지를 지금부터 이제 들으시면 아실 텐데 전고체는 제가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얼음 조각들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얼음 조각들이 뭐 일부 작은 얼음 알갱이들 같은 경우는 자갈 밑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얼음 알갱이들이 이 자갈 사이에 끼거나 아니면 이 자갈 위에 그냥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자갈 밑으로 얼음들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리튬의 이온 전도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의 힘이 100이라고 해도 네. 막상 이제 낼 수 있는 힘이 50이나 60밖에는 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사실 네. 여러 가지 더 다른 기술적인 허들이 있지만 이런 걸 좀 넘어야 되고요. 이런 걸 넘었다라고 쳐도 사실 가격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좋은 기술과 상용화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소비자가 살 수 없는 가격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2025년도에 셀 기준으로 네. 킬로와트시당 587불 이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88불입니다. 약 7배 정도의 가격 갭이 벌어져 있을 거고 25년도에 그리고 2030년까지 가더라도 저는 이 가격 갭이 2배 이상은 좀 벌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타는 이런 자동차로 전고체가 침투하는 거는 2030년 이전까지는 쉽지 않다. 아니 가격이 그렇게 2배 이상 혹은 뭐 7배까지 벌어질 이유는 뭐예요? 일단 대규모 생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늘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은 줄어들겠죠. 에?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고체 전해질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 이 고체 전해질의 역할이 지금 전액과 이 분리막을 이제 대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료 자체가 맞습니다. 그 원료를 합성하는 데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원료 자체 예를 들면 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얼마든지 예전에 뭐 태양광 만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조작을 얼마든지 이건 가격 다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료 자체가 비싼 거다 이거죠. 그 원료가 이제 뭐 황화물을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황과 수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황과 수소는 이 절대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황과 수소를 합성해서 이 고체 전해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좀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제가 네. 표현을 드린 네. 거고. 우리 정프로가 저기 그 네. 전기차 그 전속 모델이에요. 잘합니다. 나 뚜껑 열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2030년 전까지는 네.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은 네. 자동차 쪽보다는 극한의 안전이 요구되고 가격 민감도가 낮은 예를 들면 뭐 국방이나 우주나 아니면 UAM 같은 이런 쪽으로 침투를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2030년 이후 지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이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저는 그때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 사실 전고체가 된다 안 된다 그 누구도 확실하게 이제 언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보시는 분들도. 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어쨌든 이제 분리막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 리스크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네. 아직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지금 판단하는 건 너무 얼리 스테이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 네. 주장도 있으시던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리튬 뭐 이런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이제는 다 왔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형식으로 이 기술로는 더 이상 킬로와트당 거리를 더 뽑아낼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전고체로 안 갈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스펙을 보면 네. 한 600W씩 퍼 리터 정도의 그 에너지 밀도를 갖고 네네. 있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한 800W씩 퍼 리터가 이제 그 이론적인 한계치로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600이지만 이게 800까지 아직 갈 그 룸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00을 도달하게 되면 저는 이 시점을 한 24,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구간에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또 다들 25년 뭐 27년 이렇게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또 SKIT 관련해서 또 제가 사실 더 많이 받은 질문은 왜 따상을 못 갔냐? 요거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따상 왜 못 갔냐? 네. 근데 이제 우리 안 들어갔잖아. 그 따상이 사실 공식은 네. 아니죠. 네, 법칙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SKI 테크놀로지 공모가가 이제 10만 5천 원이었고 이게 이제 따상을 가려면 네. 주당 27만 3천 원이 이제 그 따상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 27만 3천 원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상 어떤 레벨이냐면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70배인 그 구간이거든요. 27만 3천 원이라는 게. 네. 근데 지금 웬만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그 평균 PER이 내년 기준으로 30배 전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두 배 이상을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건데 사실 뭐 언젠간 당연히 가겠지만 지금 네. 당장 가기에는 저는 조금 높은 레벨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4만 4천 원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보고서상으로 적정 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18만 원.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뉴스 3시간에. 아. 상장하는 아, 날. 네. 상장한 걸 보기 전에 네. 그 메리츠 증권의 주진우 수석 연구원은 적정 주가를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따상이 20몇만 원, 26만 원. 27만 3천 원. 27만. 네. 그 얘기는 따상 안 갑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날 16만 원 가 버렸죠. 지금 얼마죠? 지금 14만 4천 원입니다. 어제 아유. 기준으로.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2차,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새로운 2차 전지 관련 업체가 뭐가 있냐? 네. 뭐 이런 것 좀 많이 여쭤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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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이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근데 뭐 저도 아직 다 찾진 못했고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사실 예. 컴플라이언스 이슈상 제가 뭐 특정 업체를 이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냥 이제 아이디어를 좀 전달을 드리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알루미늄입니다. 그 7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배터리 안에 네. 이 양극을 알루미늄이라는 이 지지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양극을 지지하는 게 알루미늄 기재고 네. 음극을 이제 올려놓고 코팅하는 기재가 바로 이 동박입니다. 근데 지금 뭐 동박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업체들이 많죠. 뭐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SKC 같은 업체들도 있고. 근데 이 배터리의 수요가 커지면 사실 동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도 사실 같이 늘어납니다. 네네. 똑같은 양이 탑재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크게 하고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비상장 업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 알루미늄 쪽은 좀 낮은 게 아닌가. 근데 이쪽도 잘 스터디를 해보면 좀 네. 좋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다른 네. 어떤 회사가 나 알루미늄 한번 만들어볼래 이러면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진 않은 겁니까? 어렵습니다. 아, 어려운 거예요? 네. 아. 그냥 알루미늄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고 있는 게 양극 바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7페이지의 왼쪽 그림을 그대로 봐주시면 이 양극을 알루미늄 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할 때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접착 물질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드죠. 본드를 이제 어렵게 이제 바인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PVDF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네, 표현하면. 네. 그래서 이 PVDF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벨기에 업체 그리고 프랑스 업체, 일본 업체,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이 세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 PVDF를 사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화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국산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또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도 좀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배터리 모듈 팩입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보통 배터리 업체들이 셀을 만들고 나서 이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또 모듈을 모아서 팩으로 이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투자비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셀 업체들이 모듈 팩까지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듈과 팩은 외주를 주는 경향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과 팩을 신규로 받아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도 당연히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전액 첨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일본의 두 업체가 사실상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상장사도 있지만 뒤이어서 이 국산화를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마지막으로 이 파우치 필름. 이 파우치 배터리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게 이제 파우치 배터리인데 네. 이게 결국에 이 전극을 돌돌돌돌 말거나 아니면 잘 접어서 만든 이 젤리 롤이라는 거를 이 파우치 필름 안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자를 과자 봉다리에 넣은 거예요. 과자가 그 젤리 롤인 거고 네네. 과자 봉다리가 파우치 필름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파우치 필름도 역시 일본 업체들이 또 꽉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국내 업체가 지금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업체 율촌화학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네. 업체들도 있죠. 라면 봉다리 네. 만드는 게 율촌화학이고. 아 그래요? 네? 라면 봉지는 거기서 다 만드는? 그렇지. 아니, 다는 아니지만 농심 계열사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컴플라이언스 뭐 얘기를 하시면서 종목 얘기는 아예 안 하셨는데 네. 우리 저 신의 자료실에 올린 거기 리포트엔 다 있죠. 관련된 기업들 주가들. 종목이 올라간 보고서는 없습니다. 네, 방금 이제 참고하신 요 아마 보고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없어요? 나중에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언제 끝내십니까? 하반기 전망. 아 5월달 안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5월달 안에. 네. 5월 안에 내자마자 한번 모시는 건 괜찮겠습니까? 제가 또 계획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주민우. 연구위원과 연구원과 함께 참 이렇게 진짜 쏙쏙 들어오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그냥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 레벨이 딱 되면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말이야. 예. 이런저런 이렇게 뭐 어떤 뭐 수사 뭘, 이런 거. 뭘 듣고 싶은지 다 알아 일단. 그냥 딱 깔끔하게 네. 가주시는 뭐, 것 같아요. 업황이 어떻고 이런 경우보다 지금 다섯 가지 질문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자 오늘 우리 2차전지 배터리 많은 분들 또 투자하고 계실 이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 딱 다섯 가지 네. 완벽하게 해결하고 이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주민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